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종교 지도자죠. 성원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더운 날 이렇게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그 박영수가 구속됐는데 성원 스님이 이거 몇년 전에 그 가짜 수산업자 이걸로 고발을 하신지 않았어요, 그때? 그때 예, 그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라고 포항에 선동 오징어배 가지고 오징어배 그 거기에 그 이름들이 그 김태우라는 그 사람이 나오면서 김무성이 이름도 나오고 김무성이 형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부장검사 변호사 언론인 뭐송 누구 동아일보 무슨 기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박영수도 나오더라고. 근데 박영수 이게 박영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 탄핵시키고 구속시켰을 때그 핵심 그 팀장이거든요. 이게 JTBC로 이렇게 검찰에서 그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것 같으면은 그 너무 그 권력기관을 손댄다는 것이 무슨 일단 언론으로 토스를 해줍니다. 그 JTBC나 이런 데로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메이저, 뭐 한겨레. 근데 그때 그 검찰에서 그 전부 다 줬는데 그 기존의 보수뿐이 아니라 한겨레 경향까지도 다 동시에 그냥 까더라고요. 대부분 무슨 곳에서 흘리면은 검찰에서 흘려주면은 이게 좌우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강약을 조절을 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온 언론이 JTBC가 까면 막그 계속 돌아가서 그 탑뉴스로 만들어버리더라고. 그걸 감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검을 할때 그 이상하게 박영수를 박지원이가 박영수를 국민의힘 그 당대표 대행인가 했을 때 추천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조성식인가 그 강력부 검사 이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 박근혜 특검으로 추천하는 거. 특검으로 추천할 때요. 근데 이 탄핵의 단초는 그 김무성이라든가 유승민이 이 YS계의 이 배신자들이 그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 탄핵이 된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 여당에서 배신 당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건데 거기서 섭섭원에 뭐 해가지고 배신을 해가지고 박지원이가 김무성이한테 20석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형님 40석이 준비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된거 아닙니까? 탄핵이 됐죠. 그러니까 동교동 하면은 박지원이 상도동 하면은 그 김무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이가 그 선동 오징어배 박지원이 이름도 박영수 나오는데 박지원이가 김대중이가 대통령 할때 비서실장인가 했잖아요. 그 목포 출신이고 박지원이가 깜이 아니거든요. 쟤는. 근데 또 목포 출신 그 박영수가 사정비서관으로 가길래 아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박시고 같은 목포고 전라도고 호남이고 해서 사정비서관이면 검찰권을 다 장악하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사법부도 죄송합니다. 청와대에서 그 예를 들어서 조계종에 무슨 종권분립이 있으면 이거 가처분이나 이런 것을 작용을 해가지고 권순일이 하듯이 뒤집어엎고 뒤집어엎은 것이 많아요. 조계종에도 이 국정원에 공작하고 해가지고 판사까지도 청와대의 영향력으로서 뒤집어가지고 때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동 오징어패에서 그대로 이 사람들 그 탄핵했던 주범들 박지원 이름 나왔지 거기에 김무성이가 무슨 뭐 외제차 그때 김무성도 가짜 수산업자한테 당했습니다. 80억이네 뭐였다네. 86억의 형 형이 이름을 당했는데 했는데 지가 당한 거 걷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고 그때 무슨 과메기라든가 선물 이거 줬잖아요. 다 받아먹어서 아 이거 여기서 그러고 박영수는 뒤로 빼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수는 특검이었고 특검은 공무원 신분인데 왜냐면 대통령도 기소를 하면 개인이면 못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건 아니다 내가 고발장을 넣었어요. 그때 고발장 넣었죠. 예, 박영수에 전부 다. 대해서. 전부 다. 그래서 불구속으로 어쨌든 기소를 됐는데 얘네들이 나는
박영수가 수원지검 강력부장할 때부터 알아요. 93년도인가 해서 어떤 스님 그 안양의 용화사라는 절에 상덕스님이 있는데 그걸 그 상덕스님을 구속시켜가지고 죽게 만드는 사람이라. 이 업보가 네, 무시무시하지 이 사람. 아, 박영수 업보가 있구나. 예, 네, 업보가 있어요. 박근혜 저는 대통령 그, 탄핵 집어는 업보 말고도 야, 그 전부터. 아.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다. 어?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그께서는 사람을 그것이 아니고 법에 네. 뭐 한다고 했잖아요. 예. 사람을 믿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예. 그건 뭐냐. 김일성이, 조직의, 예. 김일성의 사상은 사람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 주사파들은. 김일성이라는 수령에게 충성하는 게 주사파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주사파가 아니에요. 근데 박영수나 이 아들은 김대중이, 박지원이 밑에 이 사람은 완전히 종북 주사파입니다. 예. 박영수.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를 갖다가 특검을 한 자체에서 잘못됐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 왜 박 이 뒤에 박지원이 박영수 선택했을까요? 박지원이하고 김무성이가 있거든. 작업을 했으니까 그 둘이. 네. 그리고 박영수가 그 뭐야 지금 50억 클럽에 그 성대 나오고 곽상돈이 무슨 최재경이니 뭐 이거 네. 김수남이니 다 그. 거기 저 두목이지 거기서 네? 거기 두목. 그래서 여기도 돼 있고 대장동. 네. 대장동 그쪽도. 박영수가, 수원, 예.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하면서 예. 돈 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하고 대장동이니 그 백현동이니 다 핵심은 이재명의 백은 박영수입니다. 예. 거기서 김만배니 뭐니 권순일이도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박영수가 핵심입니다. 이제 어젯밤 11시 30분 구속이 됐는데 예. 예, 이제 저번에 헌법재판소 7대 빵으로 9대 빵으로 이제 좌파들이 많았는데 예. 헌법재판관 구대방으로 완벽히 승리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게 대한민국 정산화되면서 종북 주사파가 척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네. 그 박영수 다음에는 이제 최연소 단파관 저 이제 문재인이 네. 그다음에 찌쩌명 네. 이제 찌쩌명이는 아마 살고도 죽어버렸어 이제 그동안 네. 뻔뻔하게 했는데. 박영수 뒷배에 있지. 또 청와대 최재경이나 이 아내들 그 김수남이 다 연결돼서 막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주범이라고 한 것은 박영수 믿고 그런 거야. 네. 특검 밑에 있었으니까 그 다 연결돼 있겠지. 미안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서운 사람이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충성은 비록 박영수 특검하고 한동훈이나 밑에 있었지만 박영수한테 충성을 한 게 아니에요. 박영수는 밑에 지시를 했지만 특검이 허락하면 까야지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조작해서 탄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 구속시키는 주범은 한동훈이나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라 박영수요. 주범 핵심이. 네, 그렇지. 요 네. 놈이 주범입니다. 이 종북 주사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업보 네. 수사팀장으로 이거는 박영수 구속으로 씻었어요. 씻었고 아니 씻었어. 아니 벌써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되자마자 사과했어. 달성에 가서 그 마음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고 명예 회복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명예 회복을 하는 거 지금 딱 명예 회복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네. 박영수가. 그저 송호 스님은 지금 장풍이 있기 때문에 네. 염력이 대단하잖아요. 이거 치면 안 돼. 이게 저 이거 이 방탄유리가 무너지지. 순식간에 깨져버려. 깨지지 이거 저 장풍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저도 모르게. 찌쩌명 장풍으로 좀 날려 주지. 그래 이거 나가버렸어. 벌써. 그러니까. 이거 벌써 찌릿대요. 다 이거 끝난 겁니다. 아, 제가 이거 들고 아, 나올 때 그냥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찌쩌명이 그냥 장풍으로 찌쩌명이 최연서 남파간처 문재양이 그다음에 송트남이 그다음에 조국이 그다음에 추미애 이거 아들 사건 내가 고소해는 고발해놨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박지원이도 다 고발해놨고 박지원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곧 가게 됩니다. 이제 얘는 끈 떨어져버린 거예요. 박영수가 구속이 됨으로써 아~ 그동안에 요 요망스러운 이 종북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 박영수 아니다 박지원이가 실력도 없는 놈이 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요 놈이 아, 다음은 박지원이구나 이제. 박지원이가 일빠따야 돼요. 일빠따지 박지원. 국정원법 위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놈은 저건 아주 일빠따. 반국가 네.
아주 반역자예요, 박지원이가. 박지원이 같은 것들이 또 국회에 나온다고 깜짝 되는데. 아니, 그거를 국정원장을 시켰으니, 문재인이. 그게 왜냐면, 문재인이를 당선시키게 만든 게 박지원이야. 김무성이고. 김무성이 부산 그 경남중학교 1년 후배야. 김무성이. 형동생이. 네. 그러니까 박지원이하고 짜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문재인이를 대통령 만들려고 다 기획이 평양하고 다 계획이 미리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는 박지원이를 그 총리를 시키려고 했어요. 문재인이가 총리를 시키려고 국회는 끝나고 떨어졌잖아요. 그때 총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임종석이가 총리로 정세균이를 밀고 조국이는 그 박지원이를 밀은 거라. 정세균이가 총리를 하니까 그 박지원이는 국정원장을 시켜준 거예요. 네. 이 그 민주당 대표로서 정세균이는 그 국회의장하면서 그 박근혜 탄핵 망치 두드린 놈 아니야. 네. 정세균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총리를 주고. 아. 어? 그건 임종석이가 추천한 것이고. 아. 박지원이는 총리의 물망에 박지원이는 총리로 조국이는 박지원이를 총리로 밀었고 추천했고 네. 임종석이는 정세균이를 밀었는데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망치 두드린 공로가 정세균이가 있으니까 총리를 주고 박지원이는 그 이렇게 박영수랑 이렇게 했지만 그 대신에 그 국정원장 자리를 준 거야. 총리는 정세균이 둘 다 호남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북 이쪽에 또 박지원이가 그렇지. 그러면서 다 그 사바사바 하려고 그래가지고 바로 한 작업 첫 번째 작업은 게 공무원 월북 했다고 네. 뒤집어 씌운 그렇죠. 거 예. 이래진 씨. 아.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그 납북 어부 자유 찾아온 어선 그 사람들이 자유 찾아온 것이지 흉악범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으로 북한에서 흉악범이라면 그게 흉악범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해서 그렇죠. 일단은 인도적인 관점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우리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법으로 따져야지 북한은 적국인데 적국 말을 들어? 그러니까 바로 막 조사도 않고 바로 이틀인가 돌려보내고 이만큼 대한민국이 종북 주사파 간첩 빨갱이들이 장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불교에서도 그 업보가 네. 사필규정이에요. 사필규정인데 네. 그 크기만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큰 죄를 지었으면 그 업보가 크게 옵니까?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지금 하나의 결과는 예? 잘 들으세요. 예. 지금 이 순간에 헌 행위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예. 무수한 과거로부터 지었던 업보, 현재 짓는 업보, 다 아직 안 간 미래의 그것까지 삼생이 다 연결돼서 삼생이. 오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삼생. 예.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생까지. 예. 박영수의 업보가 커요? 박지원이 업보가 커요? 똑같죠. 이거 비등비등하다. 비등비등이요. 예? 예? 박지원이 업보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거. 북한에 그 5천억 핵 만들도록 김대중이 빨갱이 그 행동하는 비양심 그리고 박영수를 추천해가지고 그렇죠. 사정비서관 해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는 거거든 그 당시는 사정비서관 법원까지도 어마어마한 자리요 법무비서관에는 박지원 그 박주선 의원이 사법시험 16회 수석 합격은 박주선 의원 있죠 호남의 또 천재죠 박주선 그분 그 법무비서관이었고 둘 다 검찰 출신인데 박영수는 사정비서관. 어마어마한 권한을 다 벌써.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김대중이 때 그런 자리 있으니까, 혜택 안 본 검사들이 있겠어요. 후배들 다 부탁 다 들어서 좋은 자리 다 해줬으니까. 검사는,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어서 그 당시 네, 명령이. 그렇죠. 네. 지금은 그 조금 변결이 됐지만, 쫙쫙쫙 막 군대시부터, 권력이 최고 기관인데 그 검사들이 그 서류 안 올리면 대통령도 구속 못 시켜요. 그렇죠. 판사가 영장, 검사가 올려야 영장 치는 거지. 어마어마한 자리에 이게 검찰 자리가 지금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정상화되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김일성이 주체사상 이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은 문재인 때 완성이 시켜요. 다 문재인은 어려서 대통령 만들어서
대한민국 연립정 공산화 되도록 딱 그 김일성을 만들어 준비된 그 고장 단파 간첩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수백 번 수천 그러니까. 번 해도 나를 고소고발을 못 하잖아. 저놈들이 가만히 있을릅니까? 아이고 에? 민주당 툭함 고소하는 자들이? 놈들인데. 그리고 제가 거짓말 할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아니 그리고 증인들이 있다면서 다 있어요 증거가. 그 윤월수님 아이고 윤월수님 의문사도 그거 지금 다시 저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제가 계속 하잖아요. 윤원수님도 그건 그런 것 때문에 저 의문사 당한 죽겠어요. 거라 죽겠어요. 죽겠어요. 예. 국정원하고 그 뭐냐 그 김대중 아니 그 문재인이하고 죽이려고. 아. 왜냐면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의 한국 책임자가 한국말을 잘하더라네. 윤원수님 찾아와서 일주일 후에 뉴스타운에서 터쳤잖아요. 깠잖아요. 예. 2021년 1월 16일 날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을 아니 뭐, 출생의 뭐. 비밀이야. 아버지가 인민군 장교라는 그러니까 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인민군 인민군 장교. 장교로 와서 6.25 때 8월 29일 날 생포됐다. 문재인은 자기 아버지가 12월 23일 어머니랑 누나랑 네. 메리너스 빅토리에 타고 나와서 1953년 1월 24일 날 거제대 태어나. 이게 거짓말이고 날조된 거예요. 김일성이 역사를 날조하듯이 똑같아요. 문재인 여기서 날조해서 국제시장 영화 만들어가지고 피난민 표 자유를 이용해서 받아가지고 그 딱 벌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세월호 가지고 세월호 가지고 이용을 해서 다 기획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은 그 뭐 광우병으로 이제 주저앉히려고 광주 사태 하듯이 똑같아요. 4.3 사태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다만 방법이 달라. 이게 종북 주사파들이 이태원 흘러다가 이제 국민들이 우리 유튜브 방송 이게 다 깨어나니까 네. 광화문 애국사를 집회해서 하니까는 이게 안 통해 안 먹혀 KBS, MBC나 전부 다 장악이 됐는데도 국민들이 깨어나니까 거기를 안 보고 어 종북 주사파들이 그렇지. 다 장악이 됐는데도 안 통하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이게 더군다나 문재인이 밑에서 검찰 검사장도 검찰총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안 쟤들 좌파의 모든 정보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천재들이라 다 저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딱 법대로 사실 우리 국민의 기분 같아서는 저것들 그냥 바로 인민재판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답답하지 빨리 했으면 돼. 법대로 절차대로 지금 하잖아요. 누가 아니 이재명이가 박영수 구속될 것 상상이나 할 것을 자들이 문재인이나 못했어 박준 인자 멘붕이 와버리는 거 여기서 아, 여기서 끝나는 거네. 어 이렇게 네. 박영수가 중요해서 내가 2년 전에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박영수를 믿고 있었을 거야. 다 그러지 다 네. 문재인이니까. 왜냐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관이었으니까 딱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있었구나 이렇게 감히 윤석열 못 칠 것이다. 핵도 없다 이놈들아. 저는 그걸 보고 2년 전에 벌써 2년 후를 내다보고 그 고발을 넣은 겁니다. 네. 이 생각을 하면서 잘하셨네요. 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발장을 바로 내가 생각나면 바로 씁니다. 이 뉴스 보고 나서 그러면 바로 만들어요. 고발장 만들어서 바로 넣어요. 엊그제 박범계 그 네 명 있잖아요. 네. 수원 지방검찰청 가서 그 사법 방해한 것 그것도 내가 바로 해서 그 공수처에다 고발했잖아요. 네. 이게요. 저는 참 이게 참 호국 영령들이 바로 가르쳐줘. 그러니까 성경 규명을 이렇게 주는 딱 그냥 저절로 나 저절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서 아니 이게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쭉 이렇게 호국 영령도 가르쳐 주시지만 그렇죠. 이게 앞에 예지력이 있는 생기는 거 아, 저절로 생겨. 그러니까 앞을 보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눈으로 천안통이 천이통 뭐 이런 거 천 이게 다 육신통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막 저절로 나와. 아. 이런 막 이 생각으로 나는 이게 딱 보면 그냥 쭉 그렇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그냥 초절이 되면 그 참 어떤 때는 제가 무서워요. 저 자식 저 싸가지 없는 거 저거 혼좀 내야 되나 나를 갖다 짓밟고 꼭 그 스님들이나 이것들이 다 깨그락지대버려. 시원하게. 이게 다 수행해서 다 나 나오는 수행보다 전생에 내가 전생에 아마 그 나라를 구했나? 그 나라를 구한 승병장이나 이런 거 있어. 아 이놈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지. 그렇지. 이놈들 다 네? 죽었어. 그러고 다니는. 네. 지금도 푸셔. 그 당시 2년 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박영수 남들이 다 그랬을 거야. 아 이거 성호 스님 너 저런다고 뭐 박영수 끔적이나 하겠느냐. 이게 자꾸 때리다 보면 대들보도 무너지는 거야.
기둥도. 그렇지. 처음에 아무리 안 무너질 것 같아도 차고 그러니까 때려. 최연소 난파 간첩도 이제 무너지는 날이 오네. 아니, 안 무너진 게 무너졌어요. 내부도 무너져놓고 아. 내가 이제 포위시켜버린 거야. 이제 딱 올가매놔버린 거야. 이제 설사 난파 간첩이 아니더라도 난파 간첩이 튀어버리는 거요. 전 국민이 다 하니까. 아니야? 최연소 난파 간첩 아니야? 왜 김건희? 아니 설사 무슨 아니냐고니까. 왜 김건희? 지금 98살 먹은 그 김인호 할아버지라고 있어요. 네. 그 김일성이를 암살하려고 백의사 사건에 찌라시 돌리고 헌 학생 때 최신학기 잡혀가지고 문선명이랑 문선명 총재랑 그 흥남 교화소에서 거기서 사형당 집 날짜만 기다리는데 6.25 터지기 직전에 소렌치 탱크가 나오는 거 다 이게 거기서 막 하고 네. 이러고 한 것을 미리 그 교화 그 교도소 어? 그 사려니까 알지 네. 노역 일을 하니까 벌써 6.25 전에 이게 밖으로 말은 할 수가 없지 진역사려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다가 10월 16일 날 그 사형 집행당하는 순간에 우리나라가 북진해가지고 흥남 함흥 수복을 10월 15일 날 했어 전날 하루 기적처럼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로 갔느냐 기적이다 그 공병욱 그 대장의 부대 정보 그 첩보 부대 네. 그 김창룡 소장 알죠? 네, 네, 김창룡. 그분 밑으로 방첩대. 현지 입대 방첩대 현지 입대로 들어간 거야. 아. 그때 딱 첫 명 저기 니들 그 시내 다니면서 다섯 명 친구들 그 방 붙은 거 봤냐? 거기 농업과장 그 문용령이 30명의 명단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그 국군 이 예? 접수원 국군이 예. 수복했으니까 일본 그 빨갱이 북한 괴력원님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다 총살시키고 물에 빠쳐 죽여가지고 도망가 버렸고 예. 그 중에 이 요시철 빨갱이들 있죠 그 인민군 높은 놈들 인민위원장 뭐 이런 놈들이 문용령이가 그 이름이 들어가 문재인 아버지 그때는 농업과장이 센 농업과장이 최고 요직이고 요직이니까 그 당성이 좋아가지고 고급 당 간부예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아 봤다고 그랬더니 다섯 명 친구 중에 권총을 한 자를 주면서 문재인이를 소재 파괴해라. 그러니까 문재인 아버지 문용령이. 문용령. 그래서 문용령이가 살 고향 그 운송리라고 청천강 옆에 바닷가 소나무. 근데 거기 운송리 마을에 가서 다 해보니까 문재인이 아들, 아니 문용령이 아들 문재인이 그다음에 문재인이 마누라 안순옥이 제 이모. 그다음에 문재월이 다 있고 그 동네에 그 막 그 재산 만석군들 뺏긴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막 한을 품고. 다 뺏어가니까 문용령이가 네. 그런 수탈하는 역할도 해요. 그렇지. 뺏어다가 농업과장이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그러고 그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정보를 다 파악하고 한 한 달 뒤에 김창룡 부대장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예, 그만해라. 이미 예, 문용령이가 그 죄수부대하고 그다음에 소년수들 있잖아요. 그 다부동전투에 이제 막 이게 괴착상태에 빠지니까 총알바지를 이용하려고 인솔장교로 총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이미 그 1950년 7월 10일 날 그 원산에서 배를 타고 삼척에 내려서 태백산으로 나중에 근데 내려가가지고 안동에 북교 1사단이다 해가지고는 이제 보현산에서 우리 이제 1사단하고 그 북한 1사단하고 이 전쟁 하기 직전에 서로 순찰하다가 학도병한테 잡힌 그치.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네네. 네. 그 김인호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네.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고 이제 미군 부대로 미군 그 뭐 정보 부대로 갔대요. 근데 휴전선에 근방에 있으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 첩보 이 이런 목숨을 건 그 켈러 부대 비슷한 일을 한 거야 거기에. 네. 근데 그때 포로 수용소에 네. 있던 장교 아들들 200명을 김일성이가 이 선발해서 밀봉 교육을 시킨 거라. 네. 그때 문재인이가 거기서 밀봉 교육을 받은 거라. 그러니까 최연소 난파간첩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도 네. 윤월스님을 죽여놓고 네. 9월 13일 날 의문사 시키고 그 할아버지도 보람의 병원에 있으니까 국가유공자니까 있는데 젊은 놈들 둘이서 이 할아버지 옆에 앉더만 병실에 그 수상해서 자기는 달려가가지고 의사한테 얘기했대. 이거 아무래도 나를 죽이는. 근데 자기 핸드폰을 강탈이 갔다는 이 두 놈이서 네. 위장. 그 CC카메라 하면 지금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밝혀집니다. 의문사 네. 성화수님이었습니다. 그만큼 네. 이게 다 김일성 나라 만들려고 그런 놈 핵심이 이 박영수고 이제 대대적으로 권순일 할 것 네. 없이 싸그리
송트남이니 이제 다. 아, 알겠습니다. 어? 그 섹스스톤 요런 애들 그다음에 홍발정 배신자 김무성이 알겠습니다. 유승민이 전부 다 끝장 나버리는 겁니다. 네. 성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벌받아. 벌 받습니다. 네네.